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이제 크게 우리가 확인한 것은 야당 내에 소위 부정선거를 부역하거나 협조하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구나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2020년 7월 무렵 같으면은 거의 뭐이 부정선거가 확연해진 그런 상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는 대륙 아주의 김재원이란 사람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밥벌이를 한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꾀돌이라고 이제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다른 뭐 법무법인도 많은데 다른 법무법인 가가지고 변호사 뭐 직을 걸고 밥벌이 하는 거야 뭐 관계없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또 이번에 그 양반이 또 공명선거 추진단장으로 활동하지 않습니까? 제가 두 분한테 묻고 싶은 거는 야당 내에 소위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판단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 두 가지 흐름을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당 내에 좀 토착적인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좀 나누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연결된 부분은 특히 지난 4.15 부정선거 후에 유독 부정선거 세력에 대해서 소위 방어막을 치던 하태경, 이준석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당원 명부를 쥐고 흔드는 당권파가 되었습니다. 뭘 통해서 당권파가 되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일괄 위탁과 된 그리고 심지어는 유권 해석도 해줍니다. 요번 신문기일에 드러났는데요. 수탁받아가지고 사무를 처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규정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은 어떤 국가기관을 유권 해석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시하는 입장에서기도 합니다. 아주 참 모순된 행동이죠. 자, 그런 중앙선관위의 일괄 위탁을 통해서 그러면 자료가 공개됐느냐? 제가 그 뒤에 자료 공개하라고 몇달 동안 요구하고 소송도 했지만 지금까지 위탁 계약서 외에는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깜깜이 선거로 당권을 쥐고 두 번째로 또 깜깜이 선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중앙선관위와 연결된 그리고 당권파와 연결된 또 구 바른미래당 출신과 많이 연결된 그러한 당내에 광범위한 부정선거 비호 세력이 있다라는 추정은 상당히 무근과한 추측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은 좀더 뼈아픈 지적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대한민국의 우리 거듭남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통진당을 보면 20년 전에 당이 완전히 썩었습니다. 거기는 선거를 우습게 하니까 공산당 이념처럼 마구잡이 선거를 하고 자기들끼리 멱살 잡고 부정선거를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난리를 치다가 결국 위원정당 해산까지 이르렀죠. 그런데 그런 통진당 내에 오나가 그런 대담한 부정선거의 모습이 민주당으로 오염됩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으로 오염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어느 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까지 옮겨온 겁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모든 정당 내의 당내 선거는 다 오염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불투명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해 좌우되고 그 여론조사 기관이 얼마나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당내 선거를 진행하는지는 떳떳하게 감사되고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시피 하고 거의 사실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사실은 당내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당내 경선, 비단 이번 당내 경선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오염된 것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쉬쉬하고, 그리고 덥고, 그러면서 이때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곪고 곪아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곪아버린 대통령 후보자 뽑는 것도 곪고, 나라의 모든 국가 선거도 곪은, 더 이상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는 지점까지 온 것입니다. 결국 모든 기초적인 데서부터
큰 데까지 다 물러서지 않고 공정성을 요구하고 투명성을 요구하는 건전한 시민들, 건전한 당원들, 건전한 제도가 반드시 자리 잡아야 된다고 박주영 변호사님, 그 생각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의 그런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비호 세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뭐 저는 솔직히 부정선거 4.15 부정선거를 보면서 그 흐름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느꼈고 사실 제가 또당 법률자문위원을 했었어요. 했었고 솔직히 뭐 당의 행사라든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장 먼저 의논을 하는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의 핵심 특위에서도 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흐름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는데, 4.15 부정선거가 있고, 이제 한몇달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아, 당의 간첩이 있고, 당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언제 드리면은, 정도 그게 이제 감으로 확 와닿았습니까? 2020년 4.15 이후에. 제가 5월에서 6월, 6월 5월 6일 넘어가는 사이에. 사이에, 예, 느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명진 의원 제명 사건이었습니다. 차명진 김대호 후보가 제명이 됐었는데, 전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제 당의 어떤 핵심 실세라고 알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차명진 때문에 여론조사 10% 떨어졌다, 막 이런 그렇겠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패배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그 누군가를 막말 파동을 시켜서 당의 인기를 확 떨어뜨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당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알리자. 알리는 거죠. 이게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의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얘들이 그 표를 조작하고 전산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이 단계에서 나름의 시나리오대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협잡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론조사 기관하고 협잡을 하거나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과의 협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지금 당원 당규를 보면서 이 여론조사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게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선거법도 이해 안 되는 규정들이 몇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결국 부정선거를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 선거관리기관이나 이런 데그 이미지 그 사인을 한 전산 서명 내역을 바로 파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결국 조작을 한 거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증거인멸을 제도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부정선거를 위한 개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론조사를 50대 50으로 반영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부정선거 세력들이 하기 위한. 예, 이 국힘이나 한 정당을 장악하기 위한 그림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 지금 부정선거에 나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국힘당에 민주당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는 간첩도 국힘당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지령을 받은 자들이, 그리고 지위도 지도부급이다. 어떤 의사결정을 할수 있거나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를 막지 않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렇게 싸워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당내 이런 불순 세력들을 축출하는 하나의 시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싹다 몰아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이준석 씨나 이제 뭐 하태경 씨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연배보다 좀살 날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도태우 변호사님이나 뭐 박주현 변호사님들 참 가야 될 길이 이제 좀더 많이 남아 있는 분들이고. 그러면 이제 항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 더먼 시각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이제 부정선거를 그냥 뭐 아주 그냥 이 조롱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가끔 생각을 해보실 텐데, 박주민 변호사님이나 도태우 변호사님은 왜 저분이 저런 이야기, 저런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발작 정세를 보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도태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짧게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언젠가 자기가 지금 생각해봐도 아주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아주 공격했던 게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그래요. 말을 하더라고요. 참, 그, 잘한 일 내세울 게 그거라니.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솔직한 말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로 당대표가 됐나요? 예. 압도적인 일종의 여론몰이,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손안에 있었던 깜깜이 사건, 그걸 통해 일약 당대표, 30대 당대표가 되어서 지금 당권의 핵심에 서게 되었으니, 하나의 스탠스 취하고 주장 강하게 한 것의 대가로 치고는 큰 참, 이익이네. 그렇게 그래서 보시구나. 뭐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솔직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솔직한 말을 또 했어요. 대표는 자기고 대통령감은 하태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하태경이라는 그 사람은 김일성 회고록에도 앞장서 옹호하고, 그리고 부정선거에서도 소위 팔로우더 파티 같은 거 나오면 자기가 마치 중공 대변인인 것처럼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래서 고비고비마다 하여튼 친중 구주사파 그 입장에서 전혀 우리 그 대한민국 건국이념을 따르는 우파 정당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주류가 돼야 되고, 주류 정도가 아니라 건국이념 우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에서 쫓겨나야 된다. 당에서 몰아내야 된다. 그게 우파가 살 길이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추출하는 방법으로 이제는 부정 경선까지 동원하는 모양새입니다. 부정선거, 부정경선, 너무 중독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겠죠. 그래서 모든 곳에 이렇게 부정을 거듭할수록 국민들의 각성도 점점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점차 그 날을 결정적인 날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 이제 듣기 전에 잠시 하면은 지금 국민의 각성 그 말씀 참 도태우 변호사님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냥 딱 그냥 그 입력되는 순간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제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민 주권주의가 그냥 몰락할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각성을 안할수 있냐? 당신 자식들 생각해보면 이걸 가만히 그냥 뭐입 다물고 있을 일이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네. 박지원 변호사님 말씀 좀 해주시죠. 몰락했습니다. 이미 지금 몰락했고, 지금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이는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를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젊은 친구가 국회의원 선거를 세 번이나 떨어졌는데 경제적인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다. 입었는데 입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입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당대표 선거도 캠프도 제대로 꾸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썼죠. 당대표가 됐습니다.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30대의 국회의원도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은 사람이 당대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그 후보군에도 들지 않았던 사람이 여론조사로 확 뛰고 주더니 순식간에 당대표가 됐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현상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만든 뭔가 인위적인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나서 곳곳에 증거들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진짜 이거를 처음에는 책한 권이었지만 지금 책몇권 분량이 나올 정도의 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8만 대장정 증여급이죠. 지금 그 정도 지경이 나왔는데,
아직도 이준석이나 이런 자들은 여기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도 이상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진실을 손바닥으로 가려요, 그러면. 진짜 팔만대장경처럼 널어진 진실들에 대해서 책한 권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가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다인양 마냥 그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온갖 거짓말을 통해서 다물게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이준석이가 국회의원에 떨어졌, 이렇게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뭐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그리고 선거 캠프도 제대로 꾸리지 않았는데 당 대표가 될수 있었던 이유.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모른 체 하면서 하는 이유. 이 이유가 다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이유는 조금만 파면 알수 있죠. 네. 자, 이제 참두분 모시니까 참 생산적이네요. 네, 이거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늦고 했으니까 마무리 말씀을 이제 또 토요일 날또 집회들을 또 참석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 경선 조작,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도태호 변호사님이나 박주현 변호사님이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드릴까요? 예. 이제는 행동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네, 행동은 아주 작은 것부터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면 그다음엔 행동. 그래서 이때까지는 알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코 우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일반 국민의 3분의 1 이상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거의 반이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알리는 것도 알리는 것이지만 아는 분들이 작게라도 무언가 하나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저 강고해 보이는 자들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조폭이 지배하는 원리가 뭡니까? 소수지만 조직되고 가혹한 겁을 줘서 지배하는 다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수가 일어서면 그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하고 일어서야 되는 지금 때로 우리는 들어섰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국토본 민경욱 대표님 한 것에 이제 분노하라, 조직하라, 외쳐라, 그것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직, 작은 조직화에는 국토본 카페 가입도 있고, 우리 공병호 TV 가입은 물론이겠죠. 네, 그런 작은 가입들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작은 실천들, 외쳐라에 해당되는 것에는 1인 시위, 또 강남역에 집회에 참석하는 것 등등 가지가지의 작은 실천의 통로들이 열려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 재능을 가진 이들은 창의적인 동영상을 제작할 수도 있고요. 각종의 기여가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힘들을 축적해서 멀지 않은 때에 범국민적인 저항으로 이 부정선거라는 거대한 악을 무너뜨리고 진짜 르네상스 대한민국, 우리 정말 새살이 다시 한번 돋는 정말 푸른 대한민국 한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